다음은 네 차례야. 아. 아이스컨. 건? 건. 콘크리트. 그래, 콘크리트. 어렵지? 트럼펫. 트럼펫? 펫. 너 네가 트럼펫 알아? 트럼프 잘못하고 말한 거 아니야? 본이면 내가 본도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트럼펫이야. 알았어, 아빠 귀청 나쁜 거 알면서 소리치고 그래. 펫. 패트킴. 패트킴이 뭐야? 가수 패트킴 있어. 별들에게 물어봐. 그거 이경규잖아. 이경규는 별들에게 물어봐지. 재미없다. 아빠, 나 의찬이랑 놀다 올게. 그럴래? 대신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밥 먹어야 되니까. 알았어. 야, 이 자식아. 야, 이런 좋은 옷이 양아치인 사람. 아, 이 자식이죠. 야, 너. 한 번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아이씨. 선생님, 수술은 가능하겠지요? 아, 가능하다 마다요. 근데 말입니다. 보통 그 불임 수술 하면은 남자들이 하는데 어떻게 저 부인께서 하십니까? 저희 남편은요 하나는 더 낳아야 된다고 죽어도 안 하겠대요. 아 그러면 저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혼자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긴 한데요. 저희 애들하고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해서 4-2로 더 이상은 동생을 안 갖기로 결정을 봤어요. 4-2? 그럼 6명입니까? 아니요. 하나는 기권을 했어요. 그럼 애가 7? 아이, 딸만 7인데 자기는 죽어도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말은 어딨어? 어? 정달자란 여자 왔잖아, 정달자. 아이고, 야, 정달자 어딨어? 진짜 하세요, 글쎄. 나 이거 놔봐. 시끄러. 내 말은 어디 갔어? 어? 아저씨. 정달자 어디 갔어? 아저씨, 우선은요. 뭐? 너 일로 와봐. 이 사람이 아저씨 마누라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진정을 하세요. 이 여자가 이게... 뭐, 뭐야? 이 장난을 놓나 이것들이? 야! 정달자 일로 나와! 야! 원장 나오라 그래! 빨리!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 왜 이래요 정말! 안 믿어! 왜 이래? 아, 무슨 일이야? 아, 왜 그래? 네? 오! 너야? 너야? 네가 담당 의사야? 아니, 야 임마! 내가 말이야 아들 하나 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옆에는 불임 수술을 해? 야 자식아! 이게 네 마누라야 임마! 아, 왜 이래? 어? 아유, 아유, 우리 마누라 집에서! 뭐야? 이거 임마! 이것들이 아주 뭐라 그러냐? 왜 고생을 할 거야? 사람이신가 왜 이래? 넌 뭐야? 넌 뭐야? 너는? 아이 샤워세 팽팽한 게! 이찬아, 너 어디 가? 학원 가. 나랑 놀면 안 돼? 안 돼, 학원 가야 돼. 나 이거 무거운데, 네가 들어줄래? 나도 가방 무거워. 원래 이런 건 남자가 들어주는 거야. 여자는 힘이 없잖아. 넌 힘 세잖아.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 좋은 말 할 때 들 것이지.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보! 여보, 손님 오셨어? 아니 저희 박가냥바 이렇게 도와주셨다면서요?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그래, 좀 앉으세요. 그래. 어머가지게. 제 뒤에 서지 마세요. 전 누가 뒤에 서 있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네. 언제 당할지 모르거든요. 아, 네. 아네 그래요. 아 맞다 맞다. 그 저기 저 누가 뒤통수 때릴까 봐 그러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여보 여보 빨리 저기 저 음료수 좀 빨리 내와. 알았어요. 그래. 여기 앉으시죠. 네. 앉으십니다. 어이구 이거 소파 테이블 아주 좋은 거 쓰시네요. 예, 우리나라 제품인데 이거 아주 쿠션이 참 좋죠. 엄마 예. 미남.
영 신경이 쓰여서요. 예, 예. 아, 이거 시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이거 시계 좋네. 예, 예, 우리나라 제품인데 아까 보셨군요. 이거 저기요. 이제 80 좋습니다. 아,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20에 구해드렸을 텐데. 아, 아유는 어. 일찍 오셨네요. 그래, 그래. 내 뒤에 서 있지 말란 말이야. 어휴. 식사가 입에 맞으실지 모르시겠네요. 네. 3년 내내 콩밥만 먹다가 쌀밥 먹으니까 입에 쫙쫙 붙네요. 아니 왜 콩밥만 먹습니까? 쌀밥도 가끔 드시죠? 네. 이거 큰 집에 좀 있었거든요. 아, 예.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큰 집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 큰아버님께서 뭐 쌀밥을 싫어하시는 모양이죠? 아니요. 저 큰 집 말고요. 빵에 좀 있었습니다. 빵이란 교도소? 아, 예, 예. 아, 저 대학 시절에 그저 운동권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 아, 젊은이에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기 저, 그러니까 그 정치사범이라는 거 그거 뭐 큰 흠 안 됩니다. 양심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내 양아치 몇 놈 손전 발효사가 한 3년 떼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그 폭행죄. 그죠. 그래도 저 수감 생활은 모범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안에서 동기 없는 편유공 말고는 아주 모범적이었죠. 많이 때렸습니까? 필요한 만큼 때렸습니다. 아줌마 밥 좀 더 주세요. 네, 그럽죠. 네. 아, 오랜만에 달란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니까 참 좋네요. 예, 예. 아, 첫날 다행입니다. 예. 그 저기 찬도 없는데 많이 잡수셔서. 예. 자, 안 그래? 에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 깜빵은 지내실만 하셨나요? 집만 컸지 이제 방들은 아주 작아서요. 아, 예. 여러분들은 왜 깜빵에 가지 마시오. 웃기죠? 네, 사실 이 깜빵에 앉아있으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기만 나가면 평범하게 살 거다. 내 식구 만들어서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두 번 다시 폭력을 쓰지 말자. 예. 예, 네, 저 그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가네요. 절대로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예? 저,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화장실이요? 2층에 있어요. 아, 예. 저, 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그래, 응? 내가 어디서 봤다 했는데 아까 저 공원에서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 시비부터 싸운 놈이야 저놈이. 아니, 당신이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다시는 폭력 안 쓰기로 다짐했대잖아. 당신은 남편만 믿어 저놈만 믿어? 그건 형부 편견 아니에요. 전과자라고 해서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과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막 두들패는 건 내가 봤대니까. 어? 제가 볼 땐 본심은 착해 보이던데요. 뭐 아까 병원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정말 그냥. 아, 저기 어렸을 때 가정불화를 겪었다잖아. 그런 겪다 보면 잠깐 실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아유, 나 정말. 아니, 너 왜 저 사람을 저 색안경 끼고 자꾸 보고 그래? 어?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나빠. 너 저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있다가 나간다고 그래놓고서 너 지금 6개월 전에 있잖아.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아, 정말 너무 멋있네요, 진짜요. 어, 여보, 여보, 여보. 아니, 너 지금 그 얘기했다고 삐지는 거야? 여보. 야. 삐돌이! 삐돌! 아파! 삐돌 선생! 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네.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아니, 화장실 간다면서 왜 남의 서랍을 뒤지 그래?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도둑질이라도 한다는 거야, 지금? 어? 수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왜요? 내가 미안하다 그럴 테니까 당신 더 이상 입 놀지 마. 알았어? 아니 그래도 당신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어. 당신 내가 잘 하나 지켜볼 거야. 알았어? 네. 여기 계셨네요.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케이크 좀 드세요. 아, 이게 번번이 실례를 하게 되네요. 정말 신경 써줘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자, 내려가시죠. 예? 그럼 내려오세요. 예.
내려와서 케이크나 발라 먹자고. 아니 난 케이크 안 좋아해요. 와이! 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승질내 그래요? 야, 케이크 참 맛있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아직 솜씨가 돌아가. 아니. 어, 진짜 맛있네요. 아, 다 다네 케이크. 아, 다음 뭐야? 와서 빨리 먹어요. 어, 응? 먹어야지. 저기 말이야. 저기 우리 방에서. 우리 방? 우리 방 왜? 아니, 저기. 아, 형님. 형님 일로 안 오세요. 네. 아, 일로 안 오세요. 일로. 그래. 그 밑에 앉아. 그 왜 썰렁하게 그러지 말고 밑에 앉아. 그래. 응? 아유. 아, 형님. 아, 이게 제 고향 형님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아, 형님. 이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 아, 정말 맛있네, 이거. 예. 아, 그래. 아, 우리 혜교 왔구나. 저 우리 막내딸 우리 저 혜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이쪽은 저기 예. 우리 권호준이랍니다. 예, 장건수라고 합니다. 네. 코미디 작가인데. 아,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이게 누가 보면 CF 모델인 줄 알겠습니다. 아, 네, 늘 그런 소리 들어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저 케이크라도 좀 드세요. 아, 그럼 안 드세요. 아니. 이게 직접 만드셨대. 예, 예. 자. 저 사람 누구예요? 인상이 별로 안 좋던데. 야, 저놈 깡패야 깡패. 깡패요? 어. 오늘 빵에서 나왔대. 야, 장인어른 말이야. 누군지도 모르고 저런 사람 집안에 들어놓고 그러냐. 하, 왜 그러셨지? 여자들도 많은데. 여자들만 위험한 게 아니야. 아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길래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을 시퍼게 울리면서 당신 조용히 안 했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우여보로 하잖아. 정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냥 놔두셨어요? 야, 그럼 어떡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야, 내가 볼 땐 말이야. 쫓아내는 건 위험하고 우리가 저 사람 나갈 때까지 감시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게 좋겠네요. 야, 우리 찬아! 넥타이 사왔다! 넥타이? 어, 봐봐. 야, 어때? 이쁘지? 나 나비 넥타이 안 해! 왜 그래 임마? 나비 넥타이 하면 미나리가 잡아당긴단 말이야. 아, 걔가 또 잡아당겼어? 그래. 아니 너 어떻게 남자놈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맨날 다 하고 당기냐? 그럼 어떡해. 순식간에 와서 당기는데.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해서 너한테 싸움 기술 안 가르치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아빠 싸움할 줄 알아? 그럼 임마. 아빠 고등학교 다닐 때 쿵우 배웠잖아. 쿵우. 쿵우. 오! 소림치전 최고의 공법. 꽁꽁꽁 세상에 하긴 할 겨울구나. 꽁꽁꽁 그런 게 어딨어? 아직 보급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전국적으로 동호인들도 꽤 많이 있다고. 진짜야? 당연하지. 이 꽁꽁꽁의 제일 정신이 뭔지 알아? 일격필살. 한 번 가격으로 상대방을 완전하게 제압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응? 상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 허를 공격하는 유연함이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보여줄게. 봐봐. 일반 정권 찌르기 할 땐 허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꽁꽁꽁은 달라요. 딱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 주먹으로 이렇게 으익! 가격하려고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 그대로 완전히 허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딱 여기서 있다가 오른 주먹으로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어때? 뭐 도움일 때 이렇게 재미 볼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 잘 모르겠어. 안 되겠다. 연습만 한 스승도 없는 법. 연습을 하자. 내가 미다리 갈 테니까 내가 네 나비 넥타이 잡아당긴다고서 한번 해보자. 자, 미다리가 나비 넥타이를 잡으러 간다. 꽁꽁. 어? 어? 진짜 되네. 너 박미달 두고 보자. 아니 근데 아까 병원엔 아. 왜 오셨습니까? 혹시 저 병문안 오셨습니까? 아 그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 화장실을 쓰려고 갔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 상담 쓸 때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꼭 들리세요. 네. 여보. 전화 좀 받아보세요. 장 박사님이세요. 어 그래. 저기 전화 한 통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예. 예. 네 미안합니다. 저 대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셨죠? 야, 그럼 그 이 남녀 이 미팅도 많이 하셨겠네. 많이는 못했어요. 왜 인기 좋으실 것 같은데. 저기
체력 되는 데까지 많이 해요, 그런 거. 네. 어, 우리도 커피 한잔 마실까 해서. 우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우리는요, 이쪽 보고 마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내가 맛을 하나 보여드릴까? 네. 네. 자,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에 간다, 그러나. 어머, 어디 신기하다. 자, 어디서 나오나. 자, 머리 뒤에서. 자. 어, 어머. 오빠, 우리 볼 수 있을까? 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마시죠. 어, 그럴까? 저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우리가 성질 건드린 거 아닐까요? 좀 화나 보이긴 했지. 걱정되네. 성질 안 맞다고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저놈이 해결을! 저절 야,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못해! 야! 왜 이래? 야, 이 나쁜 놈아! 너 우리 절 때리고 있어! 야, 시구해! 경찰 시구해! 야, 이 나쁜 자식 말이야! 여기 왜 그래? 아니요, 이놈이요! 저절 막 때리잖아요! 그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놈을! 그, 아니... 합니다. 저에 대해서 편견 가질 수 있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아니 없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아유 이를 어떻게 저, 아니 저기요. 저 그게 아유 나 정말 진짜 너 이렇게 멀쩡한 사람 의심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아니요 저놈이 우리 방을 뒤지고 절 막 팬다 그래가지고요. 마음 잡을린 사람 하나 망쳤다 그냥 망쳤어 그냥. 아니 오중이 너는 왜 이 사람 말에 덩달아서 휩쓸려가지고 그래 그냥. 죄송합니다. 안 너 저 내가 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응? 진짠데. 아빠. 왜 그래? 장건수 그 사람이 아빠 차 몰고 나가던데 아빠가 차 빌려주셨어요? 응? 어? 뭐? 어머 나 좀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이씨 아이고. 같이 가자. 어저께 우리 할아버지 차 잃어버렸다? 경찰도 왔다 갔다? 오늘은 절대 가방 안 들어줄 거야. 남자는 여자 가방 들어주는 거야. 싫다니까. 너 진짜 한 대 맞아볼래? 오늘은 절대 안 진다. 꽁꽁꽁. 야! 진작에 될 것이지.